Ooh.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. 오늘은요, 청소기입니다. 아, 진짜 다양한 거 하네요. 아,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, 카처에서 나온 SC2라고 하는 스팀 청소기예요. 청소기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,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닌데, 얼마 전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. 뭐 대단한 사고는 아닌데, 저희 어머니가 주신 동치미를 가져가다가 가져오다 쓰러져 버렸어요. 동치미 국물 반 정도가 트렁크에 흥건히 뿌려졌습니다. 안돼. 그 다음부터 차에서 이 시큼한 냄새와 그 다음 페브리즈를 막 뿌렸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안 빠지고, 약간 뭐라 그럴까요, 요플레 냄새? 요거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, 차에서. 그래서 여러 차례 뿌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새 차를 맡겨볼까? 근데 새 차를 맡겨도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팀 청소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요, 카처라고 하는 브랜드예요. 이 회사는 독일 회사인데요, 이 청소용품의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청소 제품들, 차로 다해서 뭐 이렇게 큰 건물 청소하는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진공청소기, 뭐 여러가지 것들이 다 나오고요. 꽤 오래전에 알게 된 브랜드예요. 뭐 20년이 넘었네요 벌써.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집을 지었는데, 그 집에 대한 중공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. 근데 그때 샀던 게 바로 카처입니다. 그 청소기가 뭐 물도 빨아들이고 그냥 먼지도 빨아들이고 이런 청소기였는데, 지금도 쓰고 있어요. 20년이 지났는데. 그러다 보니까 아, 카처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좋아져서,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카처에서 나오는 세차할 때 쓰는 고압 펌프기도 하나 사드렸고요. 제 작업실에도 카처에서 나온 청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동용으로 이렇게 카트처럼 쓸 수 있는 청소기인데, 상당히 재밌는 컨셉의 청소기였는데, 국내에는 시제품이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거여서, 카처 본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, 그 카처 코리아죠, 카처 코리아 본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데모용 제품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싸게 사다가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.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. 당근조 실험실 여기 공사하면서 샀으니까 2011년이니까 예, 그것도 딱 10년 넘었네요.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카처에 대한 제품들을 잘 보고 있었는데, 여기서도 스팀 청소기가 꽤 다양하게 잘 나와요. 지금 SC 이게 이제 스팀 청소기 시리즈인데요, 1은 되게 작은 핸드형이고, 2는 조금 큰 가정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집에서 바닥도 좀 닦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 나온 거고, 3랑 4도 있어요. 3랑 4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쓰다가 그 물을 더 첨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더 있어서 용량도 좀 더 크고 그래서 괜찮긴 하는데,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전에 집에서 쓰던 환경위에서 나온 그 걸레가 있었는데, 스팀 걸레가 있었는데 속색인지가 좀 오래됐어요. 처음 나올 때부터 뭐 물통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맞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고 막 고쳐서 계속 쓰다가 한 안 쓰기 시작한 지 한 5년이 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겸사겸사 바로 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오픈박스 한번 하고요, 물 넣고 한번 스팀 얼마나 빨리 나오나 이런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. 짜잔. 카처 코리아가 생각보다 열심히 잘해가지고요, 국내에서도 AS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제품이 꽤 좋은 편이에요. 요건 보너스 걸레네요. 보너스 걸레 두 장 돼 있고요, 원래 기본으로 한 장 들어있고요. 요 보너스가 좀 더 도톰하네요. 이거는 카처 정품이 아니라 만든 것 같네요. 예. 그리고 그럼 총 3장 들어있는 거고, 요거는 이제 씌워가지고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닦을 때 쓰는 것 같고요. 매뉴얼,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안 본다는 매뉴얼 브러쉬 달린 거. 오늘은 저한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요거는 걸레 붙이는 거, 걸레 딱 붙여서 쓰는 거. 파이프, 연장 파이프죠. 파이프가 되게 가느네요. 이건 뭘까요? 바퀴 노즐. 아하, 요거 이렇게 앞에 끼는 노즐인 것 같아요. 아, 연장 파이프가 하나 더 있어요. 두 개를 꽂아서 연장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건 좀 투박하긴 한데요, 카처가 좀 제품이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고 싼 듯하진 않은데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. 요게 본체고요, 파이프 있고 걸레가 두 장이 더 있네요. 걸레가 총 다섯 장짜리네. 한글 매뉴얼, 앞에 작은 브러쉬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.
작은 브러쉬가 있고 요거는 앞바퀴인 것 같죠? 작은 바퀴 요렇게 돼 있습니다. 비닐 한번 벗겨볼까요? 요렇게 돼 있습니다. 다양한 기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바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바퀴 낄 수 있게 돼 있고 한번 꽂아볼까요? 어, 들어갔어. 요거는 옆에 바퀴겠죠? 야! 요게 노즐인 것 같습니다. 강약 잠금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스팀이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제품은 이게 다예요. 뭐 많은 내용이 있진 않죠. 마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뭐 깔끔하고 뭐 아주 디자인이 현란하고 그러지 않아요. 다이슨처럼 왠지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기능이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.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, 내구성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자주 쓰는 스위치 정도만 좀 문제가 생기지 그 외에는 뭐 20년 넘도록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중요한 건 스팀이 얼마나 빨리 끓느냐,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. 여기 뭐 꽂아 놓는 뒤쪽으로 그리고 온 좀 내려놓고 오. 역시 압력 때문에 이 안에 밸브라든지 이런 건 되게 단단해 보여요. 물통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되어 있는 물통이 이 안에 있습니다.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. 여기 안이 이렇게 약간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넣기 좋게 되어 있고요. 저희 집에 지금 작업실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물통이 이게 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들어가는 용량은 0.8L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넘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요. 잠그고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죠. 불이 들어왔습니다. 스위치도 없어요. 그냥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. 지금 전열기 켜 있다, 전원 들어왔다, 이거 표시만 있고 버튼이나 스위치는 아예 없습니다. 그냥 앞에 있는 이 노즐이 단 것 같아요. 이제 연결한 지 한 1분 정도 됐는데요,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. 아, 물을 80%만 넣으라고 그랬는데 좀 많이 넣었네요. 뜨겁게 가열된 상태에서는 마개가 열리지 않는데요, 세제나 락스 같은 거를 집어넣고 쓰지 말라고 나오네요. 카처라는 동사가 세척하다는 의미랍니다. 자세하게 한글 매뉴얼도 있고요. 슬슬 소리가 나요. 제가 필요한 노즐은 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거의 전기 주전자 같대요. 좀 지나면 버글버글버글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. 그래도 한 2-3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딱 연결해 놓고 바로 나오면 좋긴 할 것 같긴 하는데 좀 기다리면 되죠. 처음만 좀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니까요. 전체적인 뭐 제품의 마감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가격이 싸다고 하긴 좀 그런데, 그렇다고 또 비싸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. 성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8분 정도가 걸린대요, 가열하는 데는. 뭐 물론 8분 전에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열 램프가 꺼지는 게 8분 정도 걸린답니다. 가열을 계속 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한 그 당분간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랑 이거랑 연장해서도 낄 수 있고 별도로 꽂아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군요.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. 오.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위쪽에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물 좀 빼고 올게요. 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물은 좀 지나니까 들러와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노즐이 있어서 이거를 끼워야지, 안 그러면은 이 스팀이 나오다가 여기 맺혀가지고 물로 그냥 계속 바뀌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그렇게 물이 많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. 세기도 괜찮아요. 그래서 청소를 하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데면 이걸 쓰면 될 것 같은데, 저는 자동차 트렁크 밑바닥에 있는 부지포 같은 거 그걸 청소해야 돼서 그냥 이걸 써보려고 왔는데 그대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는 건 8분이 지나면 이 그 열선이 끊어지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없어도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전기를 뽑고, 그렇죠,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청소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갔다 왔습니다. 한 3분 정도 밀었고요. 3분 정도 미니까 이제
힘이 잘 안 나와요. 이거 이렇게 눕혀서 물이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. 밑으로 내리고 하니까 물이 거의 튀진 않더라고요. 이렇게 3분 지나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가스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압력이 다시 연결을 할 거고요. 그러면 코일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가열이 되는 것 같아요. 한 3분 정도 열심히 이렇게 닦았는데 느낌이 좋아요. 향도 좋고 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겠죠.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팀이 고르게 꽤 세게 잘 나오더라고요. 물론 연결 이 밖이라서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써도 되는데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뽑아서 그냥 들고 가봤거든요. 한 3분 동안은 꽤 지속적으로 스팀이 잘 나오고요. 그리고 스팀 나오는 강도가 꽤 괜찮아서 차 안이 아주 스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. 일단 바닥만 좀 닦아보고 있는데 바닥이 일단 흘렀으니까요. 냄새가 이미 온 곳에 다 배서 바닥만 닦아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일단은 경과를 보고요. 밑에 상태는 댓글로 달아드릴게요.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. 거기다가 제가 답변을 마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제품에 대한 설계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팀 청소기가 필요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